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 숙원인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의 환지 본처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기관이 전향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어졌습니다.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예방의 반가사유상 보호 대책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화재청과 함께 나라 밖 우리 문화재 환수의 환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지난 11일 문화재청 감사에 이어 국감장에는 또다시 백제금동 관음보살 입상이 소환됐습니다. 2018년 전국적인 환수 열기가 들끓은 지만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제대로 된 성과가 없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반복됐습니다. 충남도나 부여에서 민간 모금을 통해서라도 환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이 소유권 분쟁 문제를 넘어서서 일단 국보급 우리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빨리 환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환수하기 위해서 저희들 청과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이 공개한 역대 정부의 외교 협상에 의한 문화재 환수 성과를 보면 1965년도 한일 문화재 협정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1432점, 노태우 정권 때 333점, 이명박 정부 때 1205점이 환수되는 등 모두 2,970점이 보수 정권에서 환수됐고, 진보 정부에선 외교 협상 환수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21만 점중 44%가 일본에 소재한 상황에서 백제 미소불 등 적극적인 문화재 환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 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우리 그 일제 강점기 이후에 한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많은 문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본에 가 있는 우리 문화재 조속히 단계별로 계획 세워서 빨리 환수하는 것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번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불교 전래의 역사가 걸린 가야사와 관련해서도 일본 서기에서 가져온 기록을 수정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일본 세계에 입각한 지명 비정 등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왜곡된 신청을 취소하거나 적어도 내용을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BTS를 비롯한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하며 국민적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은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예방에 전시된 반가사유상의 보호 대책도 다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최근 영국의 환경단체가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를 끼얹은 사건을 언급하며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화재 보호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유물도 보험에 이게 전시 중인 유물이 이게 보험에 가입도 안돼 있고 안전 경호 수준도 굉장히 평범해. 전담 요원도 없고요. 그래서 문제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수상고 밖에 나와서 전시 중인 작품에 대해서 보험 가입하지 않는 게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건 노력을 하셔야지.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최근 한중 수교 기념 고대유물 전시회에서 중국 측이 한국사 연표의 고구려, 발해사를 제외하는 등 동북 공정 시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 국회의 잇따른 요구가 불교 문화재의 올바른 가치 평가와 함께 적극적인 환수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